조갈 TV.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계곡이죠. 계곡 하면은 이제 강원도 쪽이 휴가철에 많이들 오실 텐데 저는 영월에 왔습니다. 영월의 연하계곡을 가보겠습니다. 영월은 관광지가 계곡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하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하계곡 한 1.2km 정도 남았네요. 영월은 다닐 때가 많아서 좋아요. 계곡도 많고 한반도 지형 관광지. 강원도 쪽 여행 오시는 분들은 동해안도 좋지만 산 쪽으로 계곡도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연하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차가 좀 마주치면은 조금 복잡하겠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늘이 져가지고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여기 좌측이 계곡이고요. 이곳에서는 차박지가 없을 것도 같은데요.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금지, 여기에는 차가 비낄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데다가 차를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좌측에 중간중간 화장실은 있네요. 이렇게 여름에는 영월 쪽 이런 계곡으로 와가지고 물놀이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은 군데군데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연하 계곡 중간쯤인데요. 연하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우측으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노지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몇 팀이 오셔서 차박 캠핑들을 즐기고 계시네요. 우측은 바로 계곡입니다. 아,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고 좋은데요. 어, 차가라. 이야, 차갑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여름에는 역시 계곡입니다. 야, 이런 맛으로 이렇게 계곡을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데요. 시원합니다. 야, 그늘이 져가지고 이렇게 입기가 그냥 잔뜩 껴 있네요. 계곡만 들어오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폭포 소리, 물소리가 아, 정말 좋습니다. 오, 이렇게 물속에 팔을 담그고 있으니까 발 시러워요? 네, 오, 발이 시러울 정도랍니다. 야, 연하계곡 아주 좋네요. 요런데 그냥 애들 물놀이 해도 이렇게 좋겠는데요. 오. 야, 영월 쪽에는 이런 시원한 계곡들이 많습니다.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영월 쪽으로 이렇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은 연하계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계곡입니다. 동해안 바닷가도 좋지만은 계곡이 최고입니다. 저는 항시 휴가 때마다 이쪽 강원도 쪽 계곡으로 피서를 옵니다. 한참 성수기 때는 이런 데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 만약에 자리가 없으시면은 민박이나 펜션 하나 얻으셔가지고 휴가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 산딸기가 있어요. 오, 요 산딸기. 산딸기도 있네요. 오, 먹음직스러운데요. 야, 계곡은 계곡이네요. 야, 바로 이렇게 계곡 바로 위에서 자리만 잡으시면은 명당자리입니다. 근데 이 텐트도 사람이 없는데 왠지 알바키 텐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절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데 느낌이 꼭 알바키 텐트 같은데요. 정말 이런 데서 이렇게 알바키 정말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한 7팀에서 10팀 정도는 차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화장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텐트를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연화계곡 아주 좋은데요. 어쨌든 조금 이제 올라오니까 이 넓은 공간이 있고, 또 이제 이 위쪽으로 있는지 없는지 다시 또 제가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오니까 좌측에 공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차박을 할 수가 있는데 좌측에는 물이 흐르고 있질 않네요. 아까 그곳이 명당자리 같은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더 이상은 차박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지금 이렇게 차가 엉켰는데요. 여기가 이게 차 이렇게 엉키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교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가 엉키면은 조금 피곤하니까.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폭포가 있는데요. 작은 폭포라고 되어 있네요. 작은 폭포로 되어 있네요. 폭포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야, 멋지다.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작은 폭포로 이렇게 돼 있네요. 어우, 진짜 명당자리네요. 근데 여기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연화 계곡의 작은 폭포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서 그냥 수영을 해도 한 이 연화 계곡은 아쉬운 점은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거. 아니면 완전 명당자리네요, 여기. 연화 계곡의 일명 작은 폭포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없고 오늘 주말인데도 딱 두 분이서 여기서 수영하고 나가시네요. 폭포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 폭포에서부터 쭉 저쪽으로 차박할 수 있는 데까지 쭉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쉽게도 주차 공간 일찍 오셔야 차박 장소를 잡으실 수가 있고, 못 잡으시면은 들어오는 입구 카페 입구에 주차장에 바치시고 걸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비가 안 왔는데도 물이 마르지를 않네요. 연화계곡. 아, 좋네요. 영월에. 야, 중간중간 주차 공간만 있으면 참 좋은 장소가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산들이 푸릇푸릇하고요. 아, 하늘도 예쁜데요, 구름. 이곳은 영월에 있는 동서강 병원 연당원입니다. 와, 화장실이 특이하게 만들어놨네요. 여기 화장실입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아, 재밌게 만들어놨네요. 영월에 오시면은 지나가는 길에 이것도 한번 들리셔서 꽃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따 수석. 수석에다가 멋지게 해놨네요.
예쁘네. 이야, 이게 돌의 석부작이라 하나요, 이걸? 멋진데요. 이야, 이런 분재를 또 여기다 심어가지고 멋지게 해놨네요. 와, 이게 금계곡인가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 멋지다. 영월에 오면은, 아, 여기는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와, 금계곡 아주 멋지네요. 이 호수 가에로 쫙 금계곡을 심어놔갖고, 환상적인데요. 멋집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싹 산책하시면 너무 좋은 공간 같습니다. 야, 호수에는 연꽃도 있고요. 꽃들이 상당히 예쁘네요. 아, 정원을 잘 꾸며놨네요. 여기는 또 장미밭이네요, 장미. 자, 이곳이 한반도 지형 주차장입니다. 한반도 지형 주차장을 내비를 치고 오시게 되면 이제 이곳이 나오는데요. 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이 산으로 한 15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은 한반도 지형이 보입니다. 저는 탐방로까지는 안 가보고요. 한반도 지형 관람을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